오늘은 17장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절로 12절까지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아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지를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 23번째 말씀으로 17장 전체를 본문 말씀으로 해서 세상을 이기는 네 가지 특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월드컵 첫 번 승리로 인해 가지고 온통 온 도시가 전국이 흥분의 도가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시간차로 인해 가지고 아주 나쁜 시간에 방송이 되기 때문에 새벽 4시 반이니 그때 일어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축구 강도는 아마 그 시간에 일어나서 보겠지만은 아무튼 우리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지금 한국은 48년 만에 이 축구전에 처음으로 첫 승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온통 온 국민이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라디오나 혹은 뉴스를 통하여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경기의 목적은 친선도 있지만은 이기는 겁니다. 이기면 기쁘고 이기지 못하면 코가 쭉 빠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경기를 신앙의 경기로 많이 인용하여 설명된 내용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있는 동안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지지 않고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아마도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겸손과 경배드리는 영을 가지고 이 기도를 잘 공부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네 가지의 특권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으로 끝나가지고 17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17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 중에 세상이란 말이 무려 1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잘 적용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다가 주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교회 여러분과 저인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광을 앞으로 누리게 되는 이것을 앞둔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네 가지 특권이 나옵니다. 제일 첫째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생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영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영생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실 적에는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마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치욕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의 형태를 지셔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룩하신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화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육신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전에 영광이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구속의 사역을 믿는 자들 받아들이는 자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 이 영광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영생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바탕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것은 집단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전부 다 같이 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도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바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것이 영생을 가져다주는 근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한 그 모든 바탕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룩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소유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으렁거린 사자와 같이 영생을 가까이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일과 거짓말로 속이는 일로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이제 생명을 내놓고야 이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기는 바탕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이건 사탄을 말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사탄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주신 영생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도 전부 영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특권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6절 말씀에 도리어가 아니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 백성들은 하나님을 야훼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원할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이니라. 그래서 I am, 나는 뭡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My name is, I am, 나는 누구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와 생명이라. 나는 영생의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분명히 자기의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적마다 항상 포함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특권을 주셨는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자들 내게 주시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낼 적에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사기꾼을 말합니다. 속여서나 발꿈치를 잡고 났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기를 치는, 그래서 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삭은 웃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을 가져다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이래서 각기 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도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그들에게 나타내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품은 뭡니까? 믿는 자를 지키신 겁니다. 믿는 자를 말씀으로 보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사역을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모든 일 중에 사역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여러분 같자는 휴거의 날까지 보존이 필요합니다. 지키심 받기는 것이 지키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름에서 나타나는데 그 성품은 여러분과 저를 보존해주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적들을 이길 수 있는데 거기서 주시는 무기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이 어떠신 분 품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품성을 표현하는데 그럼 어떤 품성을 갖고 계신가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성품은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또 17장 9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고 말해서 중보기도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내 영광을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여기 아버지의 말씀이 또 강조되고 있죠.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유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서 오는 무기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참 그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을 적에 위험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거기서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쁨을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지금 경기를 이겨가지고 막 난리치고 기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기에서 주는 힘을 얻게 될 적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16장 공부할 적에는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는 공부를 했지요. 그런데 오늘 17장에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말씀을 들을 적에 기쁨이 생깁니다. 또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옵니다. 그래서 14절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 세상의 시스템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이후에 보니까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쁨 주고요. 또 거룩함을 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모아놓은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 나는데 오늘 17장 17절에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을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14장 우리가 공부할 적에 우리 주님께서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예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하고 또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진리를 연결시키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연결시키고 성령은 진리니이다. 성령과 진리를 또 연결시키는 삼일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일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네 번째를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24절을 보면은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적에 저희를 또 나 있는 곳에, 그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그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24절 말씀.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를 여기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찬란한 그 날을 지금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쳐서 뒤로 물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영광의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휴거의 영광 이제 그만하고 좀 다른 것도 합시다 해가지고 이 초점이 자꾸 흐려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임하게 될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된 그 영광의 확신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승리케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 확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영광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리 하셨느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광 속에 들어가는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는다면 약속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영광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은 영광 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신은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영광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이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5절과 26절 말씀은요, 아무런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것이 없고 그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 행하신 사역을 아버지께 보고만 하십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가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25절과 20절 말씀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알게 됩니다. 첫째,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들은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 우리들은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이것이 굉장한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나란히 갑니다. 왜냐하면 그저 진리만 외치면은 고린도 전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만이 알게 되면은요, 퍽퍽 교만해집니다. 그냥 진리만 가면 안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리는 무식합니다. 그런데 아주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참 순수하고 말씀적일 적에는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라. 야, 저분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기다린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바탕이 없으면은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과 나란히 가는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주님의 깊은 심령 속에 있는 영적인 프라이어리티, 영적인 우선순위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함을 받는 일이고 세 번째는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말씀이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옵나.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화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영광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주님 앞에 보고하는 날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계산하는 날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계산하는 날 주님께서 오늘 이 사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라고 계산하는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뜨거운 열정과 믿음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생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만하게 넘쳐서 세상을 이겨 승리하다가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한 이 내용을 오늘 네 가지의 이 세상을 이기는 특권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생이 없으면 이 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한 분만을 영화스럽게 하였나이다 라는 보고하는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엄청난 영적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네 가지의 특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동안 승리하여 영광의 그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를 내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